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세요? 잘 들리면 1번 쳐주세요. 잘 들린다 1번 쳐주세요. 네. 잘 들린다 1번. 잘 들린다 1번 한번 쳐주세요. 네. 잘 들리세요? 자, 잘 들린다 1번. 예. 네. 자, 잘 들린다 1번 딱 쳐주세요. 네. 자, 잘 들리시죠? 소리 잘 들리시죠? 네. 소리 잘 들리세요? 네. 자, 오늘 뭐 시장은 뭐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잘, 소리가 잘 안 들리세요? 소리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세요? 하나, 둘. 소리가 안 들려요? 잠깐만요. 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안 들려요, 소리? 잘안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뭐, 만져졌나? 네. 잘안 들려요? 네, 하나, 소리가 없어요? 네. 마이크 또 뭐를 만졌나? 네. 하나, 둘. 잠깐만요.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세요? 하나, 둘. 마이크 잘 들리세요? 하나, 둘. 마이크 잘 들리세요? 하나, 둘. 소리 잘 나가세요? 하나, 둘. 잘 들리세요? 소리 잘 나오세요? 하나, 둘. 잘 들리세요? 하나, 둘. 소리 잘 들리세요? 소리 잘 들리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소리 잘 들리세요? 스피커가. 하나, 둘. 하나, 둘. 스피커 소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잘 안 들리세요? 자, 소리 잘 들리세요? 하나, 둘. 소리 안 나요? 안 들려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소리 잘 안 들리시죠? 하나, 둘. 소리 안 들리죠? 잠시만요. 소리가 안 나와서 좀만 기다리세요. 아, 잠시만요. 소리가 잘 안 나와서 잠시만요. 예.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잘 안 나오세요? 소리?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마이크가 왜 소리가 안 나오지? 하나, 둘.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세요? 하나 둘잘 들리세요? 하나 둘잘 들리세요? 하나 둘잘 들리세요? 하나 둘 하나 둘잘 들려요? 예. 마이크가 안된 마이크 이상 있죠? 하나 둘 지금 혹시 들려?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세요? 소리가 작아요? 예. 소리 작아요? 예. 하나 둘 하나 둘잘안 들려요? 하나 둘잘안 들려요?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하나 둘잘안 들려요? 소리가 작으세요? 잠시만요. 마이크 속성으로 들어가. 마이크 속성이 박상화면에 있어? 아니요, 제어판. 하나 둘 마이크 테스트 잘 들려? 잘 들려? 소리 하나 둘 커졌어요. 들려요. 하나 둘 잘 들리시죠? 하나 둘 이제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려요? 예. 네. 들려요? 기본값 세팅하느라고 이게 문제가 있었나 봐요. 잠시. 예, 네, 잘 들리시죠? 어, 다행이다. 예. 네. 어, 다행이다. 자, 다행이에요. 그죠? 잘 들리시죠? 예. 자, 잘 들리시죠? 예. 예, 잘 들리셔서 다행이다, 이제. 예. 이제 시작해볼게요. 컴퓨터가 또. 예. 어, 이거 잘, 화면 잘 보이시죠? 예. 예, 잘 보이시죠? 화면 차트 잘 보이죠? 자, 이제 잘 되죠? 네. 예, 소리 잘 들리죠? 네. 자, 오늘 뭐 잠깐 시장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예, 오늘 시장은 뭐, 어, 아까도 오늘 또 그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매도를 했잖아요. 그 내일은 개인 투자자들이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요 자리를, 어, 한번 볼게요. 요 자리를, 머리대를, 어, 잡아놨잖아요. 요 윗자리까지 잡아놨거든요. 여기가 되게 힘든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 2200포인트를 살짝 2201포인트로 끝났죠, 오늘이요. 예, 누가 이렇게 만든, 어, 만든 것처럼, 요 2201포인트까지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예, 진짜 재밌지 않아요, 오늘? 근데, 요 자리가 2250까지는 보이긴 해요, 요 자리가. 그러니까 2250까지는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요 위에서는, 어, 뚫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잘, 그, 제가 얘기했던, 어, 현금화를 가지고 있는 전략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80% 갖고 있고, 조금 더 지켜보다가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냥 무자비하게 사지 마시고, 릴렉스 하면서 종목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덥석덥석 사지 마세요. 알겠죠? 수급을 보면, 오늘 보면, 오늘은 뭐 개인들이, 오늘 개인들이, 물량을 좀 내놨잖아요. 한 5천억 정도 내놨고, 외국인 기관들이 양매수 들어왔어요. 근데 내일 또 바뀔 거예요. 예, 이쪽은 또 내일 또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또 매도가 들어오고, 매수가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계속, 외국인하고 개인하고 핑퐁을 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들 가지고 있는 것들 올라오면서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죠? 나 종목이 좀 많다 한번 1번 한번 쳐보세요. 나 종목이 좀 많다 한번 1번 쳐보세요. 예. 종목이 많다 1번 한번 쳐보세요. 나 종목이 좀 있는데 하시는 분 한번 1번 쳐봐요. 예. 1번 한번 쳐봐요. 예. 나 종목이 좀 많은데 예. 종목이 좀 한 10개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쳐보세요. 예. 종목이 많다. 예, 종목이 많다 1번 한번 쳐보세요. 예. 예, 느끈이, 예. 좀 많죠? 이렇게 봐봐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자. 근데 종목이 많은데, 이번에 종목이 올라왔다. 아직 안 올라왔다. 한번 2번 쳐보세요. 종목이 많고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예, 종목이 많다. 예. 종목이, 예. 종목이 많아요. 많다. 근데, 예, 종목이 손실이다. 예. 시장은 좋은 것 같은데, 예. 시장은 좋다. 근데 손실이다. 이거 많이 있죠? 예. 그죠? 예.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강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강하면 그 종목들이 다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반이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근데 이 강세장일 때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애매모호해요. 오늘 보면 네이버 카카오가 조금 조정을 줬고. 그죠? 예. 네이버 카카오가 약간 조정을 줬고
그 다음에 그 삼성전자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매 장세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적 장세가 끝나면 이제 순환매 장세, 이게 실적이 이번 달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좀 변화가 있어요. 그걸 잘 보시면 되고, 미국 시장은 모더나의 영향을 좀 받아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을 좀 짓눌렀는데요. 그러니까 장치 기대감, 예. 뭐 코로나 이전 거 아직 마이너스예요. 그죠? 맞잖아요. 다안 올라온 거지. 시장은 좋은 거 같아도 다안 올라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 시장은 되게 좋은 거 같은데 종목들이 다안 올라왔어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이라, 가는 시장이라 되게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들을, 이게, 올라가요.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수익 난 거는 얼렁얼렁 치세요. 치고 종목을, 바꿔야 돼요.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예. 포트폴리오 들어봤죠? 포트폴리오 한번 들어봤어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예. 들어봤어요?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되냐면, 포트 관리를 어떻게 하냐면, 이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뭘로 나누냐면, 예. 이렇게 승자 해보세요. 승자. 승자와 이 패자. 이렇게로 나눠요. 예. 예, 승자와 패자로 한번 나눠보세요. 이렇게. 승자와 패자. 그럼 승자는 뭐예요? 지금 주도주, 지금 현재 주도주. 현재 주도주. 현재 주도주, 예. 그 다음에 패자는, 아직 그 바닥에 있는 바닥주. 이렇게 보자. 자, 이렇게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1번과 2번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1번과 2번이 있어요. 이렇게 바닥주와, 이거 대형주 기준이거든요. 대형주로 봤을 때 승자와 패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아요? 1번이 맞아요? 아니면 2번이 맞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1번과 2번이 이렇게 있거든요. 예. 1번과 2번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게 맞으세요? 예. 1번과 2번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다고 보세요? 예. 1번 승자 포트폴리오, 2자 패자 포트폴리오. 어떤 게 좋아요? 예. 어떤 게 좋아요? 생각을 해봐요. 예.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1번? 2번. 한번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1번과 2번이 있거든요. 1번과 2번이 두 개가 있어. 그러면 어떤 게 나을 것 같은가? 한번 볼까요? 1번과 2번이 딱 있어요. 그럼 어느 게 좋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근데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2번이 맞네. 저희 팬들이 많아서 그런지 2번이 맞네요. 2번이. 2번이 맞아. 2번이 나아요. 대형주는 2번이 맞아. 이게 왜 그러냐면, 성금 가진 사람은 패자. 그렇지. 반반 비중?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2번이 맞아. 2번이다. 그러니까 이게, 2번이 왜 낫냐면, 우리가 그 상황을 보는 거죠. 오늘만 볼 거냐? 아마 내일만 볼 거냐? 아마 1년 후에 볼 거냐? 2년 후에 볼 거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번과 2번은 순환매가 돼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뭐냐, 순환매. 그러니까 순환매에 타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도주는 항상 바뀌어요. 그러니까 A에서 갔다 B로 가고, B에서 A로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승자 포트폴리오, 지금은 잘안 가지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보는 거죠. 그죠? 예. 최근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딱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가 찍어보는 거죠. 이렇게. 그죠? 기존에 올라갔던 거 말고,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패자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패자 포트폴리오를 잘 짜는 게더 좋아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보다 앞으로 올라갈 만한 것들. 승자 포트폴리오는 그 스킬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승자 포트폴리오는 조금 승률이 있는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고, 그냥 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저평가 종목이죠. 예. 무조건 이거. 그거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 근데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싫죠. 한번 여쭤볼게. 나 기다리는 게 싫다. 2번 포트폴리오가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을 볼 거는 이게 맞아. 짜놓고 기다리면 돼요. 그냥 무조건 올라와. 예, 이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또 나눠지거든요. 나는 기다리는 게 싫다.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 는게 싫어. 기다림 싫어. 아니, 좋아. 한번 해보세요. 몇 번이세요? 자, 두 가지가 있어. 갈림길에 서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게 맞아요? 예, 한번 봐봐. 기다림과, 기다리는 게 싫어. 기다림 싫어. 아니, 좋아. 몇 번이에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해봐.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줘야 하나요? 이렇게 보여요. 어떻게? 2번? 좋아?
한번 생각해봐. 2번, 1번, 1번도 되게 많네. 기다리는 거 싫어해. 자, 한번, 여기서부터 제가 한 방을 때릴게요. 때릴게. 한 방을 딱 때려볼게. 한 방을 딱 때려볼게요. 한 방을 때려볼게. 기다리기 싫으면 뭐가 있으면 돼요. 한번 우리 냉정하게 내가 한번 딱 때려볼게요, 여러분들. 기다리기 싫으면 뭐가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기다리기 싫으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요, 돈. 돈, 돈, 돈. 돈이라 그래야 돼, 돈. 기다림이 싫으면 돈이 있어야 돼. 맞잖아요.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면 안 돼. 예, 그죠? 돈이 없으면 기다려야 돼. 근데 돈도 없고 기다리는 거 쉽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힘든 거지, 주식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돈이 있으면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근데 돈이 없는 거지. 근데 돈도 없고 기다리기 싫으면 그 계좌는 다 녹아버려요. 그냥 녹아버린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야? 기다리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잖아. 왜 그러면 기다림이 싫으면 스킬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발생돼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기회비용. 기회비용은 아무나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방송에서 시청해서 다 합니다. 그죠? 생각해봐. 기다림이 싫어요라고 생각해. 그러면 기회비용은 없잖아요라고 얘기하거든요. 기회비용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실력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에서 기회비용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회비용이 발생이 될까요? 예. 무지한 상태에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그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는 무지한 거지, 무지한 거지. 맞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건가? 예, 기다리지 않는 건가? 이 생각을 잘 생각해봐야 돼요. 기다려서 수익을 볼수 있는 거 있고 기다리지 않고 수익을 볼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후자 쪽으로 가야 돼. 예, 그 기다림의 연속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지 않으면 뭐 무조건 져요. 예. 이길 수 있어? 절대 안.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장에 하면 안 돼요. 예. 모의 투자 하면 안 돼. 모의 투자는 의미가 없어. 실전 가지고 해야 돼. 모의 투자는 백날 잘하면 거기서 모의 투자 대회에 대해서 1등 해봤자 돈 갖다 내돈 가지고 하라면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실전 가지고 해야 돼. 100만 원이라도 내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모의 투자 같은 걸 하지 마.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실전은 내돈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전을 내돈 가지고 하는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무조건 그냥 무조건 실전에 내돈 가지고. 그건 의미가 모의 투자는 내 돈이 아니라 일단 손가락 자체가 힘 차이가 생겨요. 사이버머니냐 내돈 아니잖아. 그러니까 쉽게 누를 수 있다고. 근데 진짜 내 돈이라면 쉽게 못 눌러. 그 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모의 투자 갖고 연습하지 마요. 예, 도움 하나도 안 돼. 손에 달아도 내돈 가지고 손해 봐야 얻는 게 있고 그 사이버머니 공간에서 일어나는 돈들은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줘요. 그러니까 하지 마요. 알겠죠? 예, 이렇게 가르쳐 드렸고 하지 마요. 그 사이버머니로 하지 마. 그 맨날 사이버머니로 하잖아요. 공매도가 다시 해도 기다리면 돼요? 공매도가 다시 해도 기다리면 되나요? 그게 무슨 소리죠? 예, 공매도가 다. 느그니님, 그게 무슨 소리야? 공매도가 다시 해도 기다리면 되나요? 그게 무슨 소리죠? 이제 공매도가 시작되면 그때도 기다리면 되나요? 싼거 사면 기다리면 되지. 예. 싼거 사면 기다리면 돼. 싼거 사서 기다리면 돼요. 그게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잘 봐봐요. 지금 현재 377명이 계시거든요, 요게. 근데 377명이 주식을 잘하면 이 방송 듣지 않을 거야. 한번 생각을 해봐요. 377분이 계시는데 378분이네요. 이분들이 주식을 정말 잘하면 제 방송 보지 않을 거야. 그죠? 정말 스킬이 있고 내가 실력이 뛰어난 뭐 트레이더라고 생각하면 이 방송 보지 않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다 주린이야, 거의 다 보면. 근데 주린인데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도 욕심은 가득 차 있어. 그죠? 나 너무 마음이 아파.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여러분들이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어려운 길이거든. 이게 이 주식이라는 게 최근에 뭐 유튜브다 뭐다 해가지고 많은 컨텐츠들이 많이 나타나고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 유튜브 애들이 그 상업적으로 너무 활발하게 변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좀 쉽게 알아. 막몇 프로 막 몇백 프로 수익 났다. 막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예. 막 이런 것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혹 하는 거야. 근데 주식에서 돈벌수 있는 게 없어. 다들 있잖아요. 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다 거짓말이야. 알겠죠? 예. 절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거 뭐 몇천 프로 수익 났어요. 막 수익률 뭐뭐 계좌 까는 거다 있잖아요. 다 포토샵하고 다 지랄 연병을 해요. 예, 지랄 연병하는 애들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 보더라도 절대 그러고, 또 얘기했잖아 저번에. 예,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장난을 치는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얼마나 웃긴 애들이 많으냐면,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정말 조심해야 되고, 여기가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 많냐면 되게 많아요. 예, 되게 많고, 그러니까 채널에서 이렇게 김연구를 검색해 보면, 김연구를 딱 쳐보면 엄청 많은 그 방이 나와요. 그막쫙 나오잖아요. 예. 그죠? 유튜브에 보면 그 방을 검색해 보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런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냥 그 도용하는 거예요, 도용. 도용을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그런 게 많아. 그 전환사채가 어쩌고, 네이버 씨한테 물어봐, 그런 거는요. 예. 전환사채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그 네이버에 보면 잘 적혀 있어요. 그런 건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예, 저 하나도 안 운영해요. 예, 운영 안 해요. 저는 그런 거안 해요. 예, 절대 안 해요, 그런 거. 예, 그런 거는 있잖아요. 절대 안 해요. 저는 뭐 카톡방 이런 거안 해요. 예, 그런 거안 해요. 예. 아셨죠? 예. 그거 하지 마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내거 아니야. 예. 그리고 전환사채가 어떤 거예요? 라고 하면 네이버로 물어보면 다 나와요. 자, 오늘도 좀 상담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상담을 좀할거 같은데, 이제 상담하면서도 있잖아요. 이제 스피드 상담. 채팅창에서도 상담 좀 해줘야겠어요. 채팅창에서. 그 다음에 좀 있잖아요. 세상을 있잖아. 조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제가 상담하기 전에 꼭한 번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해 줄게. 예. 뭘 얘기하냐면, 그냥 하루마다 있잖아요. 종목 있잖아요. 김연구 멘토. 김연구 멘토.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제거 아니에요. 예. 김연구 멘토. 그 다음에 문현진. 황민혁이, 김두호, 맨날 돌아가면서 전화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종목 봐달라고. 이제 그런 사람 종목 안 봐드려요. 한번 전화하면, 이제 전화 연결을 안 시켜드릴 거예요. 맨날 똑같은 사람이 전화하고 자기 거 봐달래. 예, 알겠죠? 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 이제 상담 안 해줘요. 이제 전화번호 필터해서 한 개만 해. 알겠죠? 예. 그런 분들만 맨날 전화해요, 막. 예. 저는 빚만 지고 저는 갚으러 따라다녀요. 그래요? 예. 알겠죠? 하면 만족.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별의별 상담 다 있어요. 예. 그 저는 다내 이름을 다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뭐 카톡방이나 이런 거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좀잘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님 진짜 나는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이게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한번 겪어봐야지. 내가 진짜 밑바닥까지 가봐야 알아요. 주식에서 망해가지고 저 밑바닥 가봐야 그 마음을 안다니까? 저 바닥을 겪어봐야 알아요, 사람이. 그래야 아픈 사람, 내가 다쳐본 사람이 상처를 많이 알듯이, 아, 그 너무 아파. 내가 다쳐보니까 너무 아파. 라고, 겪어본 사람이 그 마음을 알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못 겪었잖아요. 겪어보지 못하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그 나는 겪어봐서 너무 잘 알아.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할 건지 다 보여요. 그냥 아침에 딱그 상담 목소리만 들어도 다 보여. 아, 이분 어떡하지? 막 이런 게 보여요. 들리고 목소리만 들어도 딱 알아. 여러분 딱 전화 통화하면 대충 알아요. 아, 이분 지금 큰일 났겠구나. 저 알겠죠? 다 털려봤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뭐 집안채도 한번 날려보고, 막집막두채 날려보고 막다 해야 돼요. 은행 대출 다시는 못 받게 마지막 갚아주고 끝냈어요. 예. 알겠죠? 예. 좀 마음이 아파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꼭 있잖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그다음에 주식으로 먹고 산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내가 정말 날고 긴다게도 슬럼프가 오고, 그다음에 그 슬럼프도 이겨내고 또 다시 이겨나는 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제발 제가 부탁인데, 정말 그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 그냥 막, 아, 주가 따라서, 와, 시장 좋은데 고어합시다, 막 가지야, 막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겪어보지 못한 거야. 정말 주식에서 모든 걸 잃어봐야
그래야 세상이 어렵다는 걸 알거든. 주식이 어렵다는 걸 알거든. 그걸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해주니까 여러분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정말 공부해도 안 돼. 예. 알겠죠? 예. 공부해도 안 돼.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알겠죠? 이게 때를 기다린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 근데 그 때를 기다려야만이 나한테 행운이 와요. 그러니까 그 때를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정말 주식에서 돈 벌고 싶다? 그럼 포기하면 안 돼. 알겠죠? 그거를 기다려야 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아, 기다리는 게 싫어요? 그럼 돈이 많으면 돼.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기다려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잘하면 안 되지. 야구르기 그런 사람들 다 허풍이야, 허풍. 나 1억 벌었어요, 2억 벌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저는 장난 아니에요. 제 흑역사는 장난 아니에요. 예. 저는 있잖아요. 바닥 끝을 2번 갔다 왔어요, 2번이나. 저 밑바닥까지 끝을 2번 갔다 왔어. 2번 일어났어요, 2번. 예. 2번 갔다 왔어요, 2번. 그래서, 대충, 아, 이분 목소리만 듣고, 대충 아는 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지. 상담하다가. 아, 나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지금 어떻게 일어날까. 아,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그걸 잡고, 지금 하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안 해, 또 사람들이. 욕심이 가득 차가지고. 돈에 앞에서 장사에 없거든. 근데 그렇게선 돈을 절대 벌 수가 없어. 내가 매도했어요. 잘하셨네. 예. 그게 수익을 내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왜 수익, 얘가 왜 김영구가 왜 갖고 있으라 그랬지? 왜 그랬을까? 쟤는 왜 팔으라 그러지?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봐, 나 진짜, 난 너무 답답해. 대박 기분. 내가 100종목을 살라고 하면 있잖아요. 100종목을 산다고 치자. 이거 스트롤 내리기도 힘들어. 핸드폰으로 스트롤 내리기도 힘들어요. 그 다음에 HTS도 스트롤 내리기도 되게 힘들어요. 참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100종목을 왜 사는 거야. 여기 미국 시장도 아니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관리가 안 돼. 내가 재고가 많잖아.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재고가 많으면 어떻게 망해요, 그거. 그 사업체는 무조건 망해. 재고 관리를 제일 잘해야 되네. 뭐 산지도 모르고 나중에 되면 헷갈려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시장 빠지면 자포자기해. 아예 포기해버려. 아유, 난 몰라. 이렇게. 절대 하지 마요. 제가 별의별 일 다 해봤다니까. 알겠죠? 몰라서, 새 벌은 돈은 없어요. 그죠? 이게 왜 매도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주식은 있잖아. 사는 건 다 사. 파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멘토님 사면 좋다고 하셨는데, 태양광 관련 소재 역시, 예, 수요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해볼까요? 냉정하게 얘기해볼까? 주식시장은 뭐가 맞는지? 냉정하게 얘기해볼까요? 예. 너무 많이 사면 안 돼. 예, 이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어떤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돈을 벌고 싶다. 한번 1번. 난 돈 벌고 싶다. 1번 한번 쳐봐요. 난 돈 벌고 싶다. 한번 1번 쳐봐요. 예, 이렇게.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 내가 옛날 다 해봤어요. 내가 가르쳐 줄게. 이거 봐. 이런 생각 한다고. 내가 100만원에 있어갖고 10만원짜리 10개 사면, 내가 분명히 내가 가르쳐 줄게요. 내가 다 해봤어, 옛날에. 별의별 일 다 해봤어요. 야, 나는 왜 안 될까? 야, 나는 왜 그럴까? 야, 나는 왜?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봐봐요. 상담보다 더 재밌는 얘기 해줄게. 예, 내가 겪었던 얘기예요.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있으면, 10만원씩, 10종목 사서, 아까 저분이 똑같이 얘기한 걸 얘기해줄게. 10만원씩, 10종목을 사자. 그래서, 야, 이제 한 종목 올라올 때마다, 한 종목 올라올 때마다 하나씩 팔면, 야, 무조건 수익이 아니야? 수익이구나. 야, 이렇게 매매하면 되겠구나. 자, 이런 생각 하신 분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한 적 있어요?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봐봐요. 야, 나는 100만원 가지고 10만원씩 10종목 사가지고 한 종목씩 올라오면, 팔면 무조건 수익이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해보신 분들 있어요? 3번 한번 해보세요. 3번. 나 해봤다, 이거. 해봤다, 3번. 거의 없을 거래. 해봤다, 3번 쳐봐요. 있어요? 해봤어, 3번 쳐봐요, 3번. 나는 이거 해봤다, 3번. 3번 나는 이거 해봤다. 있어요? 수익 나든가요? 절대 안 나. 절대 안 나요. 수익 절대 안 나. 3번을 해봤거든, 내가, 옛날에. 안 나. 수익이 절대 안 나. 예, 안 나. 안 나. 절대 안 나. 절대 안 나요. 예, 안 나요. 내가 해봤어.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웃겨. 떨어질 땐 다 떨어져. 떨어질 땐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10종목이 다 떨어져. 10종목이 다 떨어지고, 올라올 때는 다 틀려.
다 틀리게 올라가. 안 올라와, 예, 그냥. 어, 안 올라와요. 다 틀리게 올라와요, 그냥. 문제가 뭐냐면, 떨어질 때가 문제야. 떨어져서 올라올 때가 다 틀리게 올라와.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수익을 내는 게, 열 종목에서 한 종목 수익 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야. 왜? 다 떨어졌다 했잖아요. 올라올 땐 다 틀리게 올라와. 우리 생각해봐. 지금 2월, 3월 달에 금당이 나왔을 때, 우리 한번 보자. 3월 달에 금당이 나왔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다 올라왔어요? 어떤 건 올라오고, 어떤 건 안 올라왔잖아. 어, 그잖아요. 그러면 손익분기점이 계속 마이너스야. 플러스가 안 나와. 어, 왜 그러냐면 미국과 지금 틀려요, 미국은.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방법이 안 맞는 거야. 어, 맞죠? 어, 그죠? 물려있는 게 다섯 개가 넘어요. 왜? 안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방법이 틀린 방법이야. 맞는 방법이 아니야. 그럼 맞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내 개인한테 맡겨야 돼. 다 퍼라고 요즘에, 그죠? 예. 어, 맞잖아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안 돼, 또. 종목이 많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맞잖아요? 그럼 또 종목이 없을 때 한번 보자. 어, 안 올라오잖아요. 제 말이 맞아. 제가 다 해봐갖고 바로. 그러면, 어, 종목이, 어, 10개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하고 안 올라왔을 때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이건 아니야. 그럼 두 번째 한번 해보자. 한 종목, 어, 선택과 집중. 집중. 자, 이건 어떨 것 같아요? 한 종목 몰빵했다 한번, 한번 나 한 종목만 한다 한번, 1번 한번 쳐봐요. 분산 투자 그럼 하지 마. 그런 거 돈도 안 돼. 분산 투자는 돈 안 돼. 예. 어, 한번 해봐. 나는 한 종목 선택과 집중을 해봤다. 한 종목만 한다면 손 들어봐봐요. 예. 한 종목만 딱 한다. 예. 맞네. 예. 한 종목만 딱 한다. 예. 원래 그 선수들은 종목 많이 없어. 한 종목만 해요. 한 종목에 선택과 집중을 해. 예. 한 종목을 끝내버려. 예. 예. 한 종목에 끝내버려요. 예. 한 종목에 다 서버려, 그냥. 분산 안 해. 원래 필드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한 종목이에요. 그 데이트레이닝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종목으로 끝내버려, 그냥. 선택과 집중. 한 종목으로 다 샀다가 한 종목으로 다 팔아버려. 근데 빠르지? 빨라. 이게 회전이 되게 빨라요. 오래 안 갖고 있어. 딱 한 종목만 갖고 있어. 원래 트레이더는 한 종목만 가져가요. 복잡하게 막 세 종목, 네 종목 안 갖고 와. 딱 한 종목으로 끝내버려. 한 개에서 두 개에서 끝내버려. 근데 여러분들은, 예, 몰빵이에요. 예, 거의 다 몰빵하지. 예. 선택과 집중을 해버려요. 안 되면 빨리 손절해버리고. 어, 이해되셨어요? 예. 예, 근데 실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실력이 있으면 다 수익이다. 어, 실력이 있으면 다 수익이 나요. 예. 실력이 없으니까. 한 종목만 딱 하는 거지. 이제 선수들은 딱 한 종목만 해요. 그 다음, 아마들은 막 세 개, 네 개 막 분산 투자 하는 거지. 분산 투자는 돈이 많았을 때 하는 게 좋고요. 돈이 작은 사람은 회전을 많이 돌려야 되는 거예요. 회전을. 회전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회전을 돌려야 되냐라고 했을 땐 인기주만 돌려야 돼. 갔다가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막 그런 거만 매수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하면 안 돼. 시장 트렌드 종목만 하는 거죠. 어, 종목 상담해 주려고 해요. 예. 어, 그죠? 예. 근데 진짜 돈 버는 사람 많이 있던데. 없다니까. 지민우 형 TV. 지민우 형 TV 없어. 돈 버는 사람 없어. 내 눈에는 본 사람 없어. 예. 나는 사람을 믿을 때는 계좌를 까요. 계좌를 보여 달라 그러거든. 어, 난 계좌 깨달라 그래. 계좌 보여달라고. 내 눈으로 봐야 돼. 그거 안 하면 안 믿어. 내가 작년에 내 계좌 까준 거 봤죠? 어, 내가 보여줬잖아, 작년에. 작년하고 매매하는 것도 우리 회원들한테, 예, 봤어요. 예. 그 계좌를 잘 봐야지. 예. 예. 잘 봐야지. 예. 잘 봐야 돼요, 그거. 예. 하여튼, 그거를 봐야 되는 거. 근데 많지가 않아. 주식에서 돈 번 사람이 많지가 않아. 예. 어. 최종 분산이 될까요? 금액이 작긴 한데. 금액이 작은 사람 한 종목으로 돌리는 게 나아요. 예. 그 운이 좋은 거지. 예. 운이 좋은 거지. 500% 정도는. 예. 자, 우리 딸 친구 엄마 돈 많이 벌었어요. 예, 그냥, 예, 그래요? 예. 예. 배 아파. 지금 배 아프지 말라니까. 배 아프면 안 돼. 그냥 편안하게 보면 돼요. 남들 잘 되면 그냥, 어,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어, 그냥 남들 잘 되면 그냥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냥 박수 쳐줘요. 예, 알겠죠? 그냥 어, 뭐 아우 저 사람 뭐 많이 수익 나서 뭐 배 아파 막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오늘 전화 상담 한번 해볼게요. 어, 한번 전화 상담 가볼게요. 어, 재밌는 우리 전화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기다리고 있지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자, 엄마 찬스. 예, 오늘 전화도 많이 왔네요. 오늘은 어, 내가 좋아하는 거 LG 디플 한번 전해봐야지. 전화가 너무 많이 접수됐네요 오늘이요. 예. 예, 왜 이렇게 많어? 예. 예. 오늘 며칠이에요?
15일이죠. 예. 제가 뭐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어느 걸로 할까? 여러분들한테 힌트도 될 만한 종목 있잖아요. 예. 현전. 제이준. 제이준도 별로 안 좋은데. 예. 제이준 고려제약. 한번 고려제약 한번 해봐야겠다. 저랑 하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죠? 예. 시간이 빨리 가죠? 재밌어가지고. 예. 전화 한번 해볼게요. 예. 고려제강.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려제강 사셨어요? 예. 예, 제가 아까 그 무한반복에서 답 안다고 했던.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이거 거의 3년 동안, 예. 예. 멘토님 강의 전부 다 봤습니다. 몇 번씩 돌려가지고. 아, 도움이 되셨어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예, 4년 정도 주식했고. 직장 다니세요? 한번 경험하고 그다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회사원이세요? 네. 아니요, 지금은 좀 휴직하고 있습니다. 왜 전업하시게요? 아니요, 좀 다쳐가지고 일하다가. 아, 그래요? 지금 몸은 괜찮으신 거예요? 예, 이제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주식을 하면 살 수 있잖아요. 생활비를 벌 수 있잖아요. 네네. 그 주식은 평생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가락 힘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네네. 더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요? 우리가 생을 마감할 때. 네네. 매도하면서 죽을 수 있어요. 아, 이거 삼성전자 팔고 죽어야지. 핸드폰 갈까봐. 매도하고 우리가 생을 마감할 수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그래서 많이 해놓으면. 네네. 우리가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매매할 수 있는 게 이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잘 배우는 게 낫겠죠.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일제강은 잘못 사셨다. 고려제강요? 네, 고려제강은 잘못 사셨어. 아, 그렇습니까? 네, 왜 아. 그러냐면 그 자리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네, 16,200원에 2차매수 하고 15,600원에 2차매수 했습니다. 이게 이런 거 지금 예, 이거 보면 그 금액을 그 큰 거 산 게 아닌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투자금이 되게 큰 거 같진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보다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배열을 보면 이거는 무슨 배열이냐면 역배열이라 그래요. 네네. 배열 자체가 역배열인 거잖아요. 역배열 뭔지 아시죠? 네네, 알고 있습니다. 정배열과 역배열은 역배열 자리예요. 그러면 이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아, 시간이 걸린다고? 예, 그러니까 이격도를 벌려놓은 자리가 되게 좋아요. 이격도는 뭐냐면 이평선 네네. 자리를 이렇게 벌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배열로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예예. 그 초입에 사는 게 다 나아요. 이 종목은 하나 장점은 뭐냐면 바닥에서 세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네네. 그때 노려야 되는데 그게 언제 올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옆으로 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정배열 네네. 초입 구간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예. 그거를 그 잡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조선주 이게 있어가지고 눌렸길래 네. 그 네. 차트가 조금 뭐 쌍바닥이길래 네. 이렇게 매집을 했거든요. 네. 제가.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보다는 조금 살아있는 받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 사는 거예요. 네. 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네. 역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배열 구간에서 초입 구간에서 매수하면 좋아요. 아, 그건 그러면 본전하고 네. 매도를 쳐야 되나요? 아, 저는 조금 더 갖고 와도 상관이 없는데 시간이 네. 그 시간이 있잖아요. 예. 네. 그 기다리면 1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럼 기다리면 18,000원까지 보고 예, 가지고 예, 매도하면 돼요. 여기 바닥 자리라 한 번 더 튀어 오를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걸릴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까지 좀 들고 가는 전략. 그 다음에 살 때는 저 역배열에서 사지 마요. 정배열에서만 사세요. 아, 예. 그게 알겠습니다. 또 특히 코스닥은 더 유리해요. 좀 이렇게 이격도를 벌리는 자리. 이격도를 하면 21선이 좀 벌어준 자리 있잖아요. 5일선하고 네네네. 벌려서 네네. 가는 거 있거든요. 그걸 잡아가지고 우리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대응 한번 해봐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 열심히 하실 거예요? 매일 2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그 나이가 저보다 많으세요? 아니요, 제가 방송 보니까 한 살 제가 작습니다. 아, 그럼 형찬스 쓸래요? 오늘 형찬스? 형찬스? 형찬스가 뭐냐면 아카데미 네, 드리는 거잖아요.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봤죠. 우리 지금 네. 이름을 우리 동생분 공부 열심히 네네. 한다길래 제가 아카데미 드릴 테니까 네.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저 오늘 네. 형찬스 써가지고 아카데미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해서 한 달짜리 받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거 보면 멘토님. 공부 진짜 많이 될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몸 건강하시고요. KOP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형찬스 썼네요. 형찬스. 형찬스에. 아픈 면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신다 그러잖아. 그죠? 열심히 공부하신다니까 도와줘야지. 그죠? 예. 그게 그 주식을 한참 배울 때 좀 부족한 분들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좀 누가 이렇게 내가 손이 안다는 덩어리가 있으면 누가 긁어주면 되게 고맙잖아요. 그러면 그 고마움을 우리가 평생 남게 되거든. 그 형찬스라 그러잖아. 예. 형찬스 오늘 썼어. 오늘 또. 재밌죠? 예. 자, 또 한번 볼까요? 오늘 또 뭐 볼까? 남아산업 한번 통화해봐야지. 꼭 통화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남아산업 한번 전화해볼게요. 예. 010. 자, 갈게요. LG이노텍 최근에 좋잖아요. 예.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지난번에 예. 그 상담해 주셔갖고 저 오늘 다산대 떠서 너무 수익 잘 내고 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해주시는 것마다 저는 수익을 너무 잘 봐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행이에요. 예. 제가 네. 봐준다고 봐주는데 근데 못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잘 올라갔으니까 아니요, 다행이네요. 저는 다 수익 해주시는 것마다 네네. 이상하게 그 저랑 그 수익이 나더라고요. 아, 그랬었어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아닙니다. 네. 지금 이건 남아산업 사셨네요? 네, 남아산업을 갖고 있는 지 한 몇 개월 됐어요. 좀 됐어요. 근데 네, 네. 며칠 전에 그 제 단가까지 났는데 제가 못 팔았어요. 그래서 더 갖고 가도 되나 아니면 지금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더 사도 될까 하고 해서요. 이거는 그 이게 정치 테마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아시죠? 네네. 예, 그 다음에 얘는 골프장도 있어요, 골프장. 남아산업. 네. 남아산업인가, 남아토건인가, 남아산업일 거예요. 아마 골프장도 갖고 있거든요, 애들이. 근데 네.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가는 게 더 좋아요. 아, 그래요? 예, 17,000원까지 가져가 보세요. 17,000원이요? 네, 예, 그때까지는 팔 수 있어요, 17,000원까지. 여기 윗산까지는. 지금 예. 조금 더 사는 건 어때요? 좀 힘들어. 괜찮아요? 이거는 변동성이 많아가지고, 괜찮다,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정치 테마라 막 들쑥날쑥 많이 해요, 얘가. 예, 많이 그러더라고요. 예, 여기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막 들쑥날쑥이 되게 많으니까 20%도 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비중이. 그래서 네.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것도 많이 수익 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저기 17,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때까지 꼭 갖고 있다 또 수익 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수익 내서 또 네. 제가 자랑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도 네. 잘 보고 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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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조수장 있고 봐줘야겠네. 상담받기 힘드네요. TT 성창 오토텍 매수했는데 봐주세요. 알겠어요, 우리 조숙자. 이거는 유튜브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숙자님. 우리 조숙자님 알겠죠. 유튜브 찬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음이 아프겠다. 이게 성창 오토텍이 이 전기차 관련주잖아요. 이게 되게 막 그 뭐라고 그러냐면 예. 알겠죠, 이렇게. 예. 예. 유튜브 찬스 써보도록 할게요. 예. 이거 팔지 마요. 이게 아까 어느 분이 조숙자님 어딨어? 이거 이거 팔지 마. 갖고 있어요. 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 조금 더 살 수 있나요, 조숙자님? 비중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는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8,500원 밑에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가요. 예. 알겠어요. 예. 조숙자님 어디 갔어? 예. 조숙자님 어디 있어요? 조숙자님 어디 있어? 조숙자님 어디 갔어? 해드렸어요 이거. 알겠죠? 좀 더 들고 가세요. 이거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바닥 찍어갖고 올려놓은 자리라 좀 더 갖고 가면 되겠어요. 조숙자님 어디 갔대? 숙자님 어디 갔어요? 우리 조숙자님 어디 갔대? 잘 들었어요? 예. 나도요 제이준 코스메틱 좀 해주세요. 예. 한번 해드릴까요? 예. 바빠시러 가신들 그래요? 예. 현대백화점 얼마나 팔아야 하는 건가요? 단기. 예. 그죠? 예. 보지 마세요. 나도. 예. 나도 저도. 또 한번 해줄까요? 유튜브 찬스 한번 쓸까요? 유튜브 찬스 아까 성창 오토텍 해줬고 식사하시는 거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서울바이오시스 한번 볼까요? 아까 우실 것 같은 분들 서울바이오시스 100% 샀네 또. 아유 징글징글하네 진짜. 예. 서울바이오시스 징글징글하게 100% 샀네요. 예.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경진이 형.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형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알겠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잘 팔아야 돼. 이런 거 봐봐요. 얘는 봐봐. 여기 이거 한번, 이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이 종목 살았어요, 죽었어요? 어때요? 예. 이거 어때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징글징글벨 100%.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 한번 봐봐요. 이거. 이거. 이거 살았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봐봐. 살았어요? 이거 한번 맞춰봐. 이거 올라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예. 높아요. 예, 죽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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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살아있어. 근데 눌렀다 갈 거예요, 얘는. 이, 한 번 더 밀렸다 갈 거예요. 한 번 밀렸다 갈 거거든? 그래도 한 번 튀어 올릴 때 잘 팔아야 돼. 요 위에서 봐봐. 우리가 볼 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복잡하게. 여러분, 전문가일 거 아니잖아. 한 번 잘 생각해봐. 나 전문가일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야, 나 무슨 뭐, 학교 교수 할 거야. 아니잖아. 그죠? 맞잖아요. 그죠? 내가 뭐, 이거를 뭐, EPS, 뭐, PER, ROE, 아바타,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알 필요 없다고요. 그거 뭐로 알아, 그거. 그죠? 맞잖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 알 필요 없다고. 이게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게 근본적인 것만 알면 되거든요. 굳이 우리가 뭐 그 전문가일 거 아니잖아 여러분.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세력이 있나 없나만 알면 돼. 이게 세력이 있어요. 아직 있어. 이거 흔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흔드는 거잖아. 근데 보면 잘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랑 여기 위로 봐봐. 여기 봐봐요. 여기 어때? 여기? 이거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여기요? 뭐가 있어? 여기 뾰족뾰족하지. 여기 봐봐. 뾰족뾰족하잖아. 이거 봐봐요. 뾰족뾰족하잖아요. 뾰족뾰족하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뾰족뾰족하잖아. 밟으면 피나는 자리잖아. 여기 다 윗꼬리가 많잖아. 송곳이 막 있잖아. 그건 뭐냐면 힘들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터져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거래가 터져도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저 밟으면 피난다고. 이게 매물대라고. 거기가 꽉 막혀있는 자리예요. 매물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들어올 때 팔고 잘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100% 사면 안 돼. 이해됐죠? 예. 얘는 한 번 서 있으니까 한 번 더 밀렸다가 한 번 한 번 더 추라해야 할 거거든요. 그때 팍 팔고 나와야 돼. 그 찬스 놓치면 되게 힘들어요. 알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 왜 삐죽할까? 알겠죠? 우리 성경진님? 그 다음부터 이런 거 100% 사지 마. 싸움 잘하는 애 봐봐요. 내가 학교 다니는데 내 친구들하고 내가 초등학교 애들이랑 놀 수 있어? 100% 살 건데? 그러려면 삼성전자 사야지. 안 그래요? 예, 지민우 형 TV. 아, 이렇게 아주 자꾸 보래. 예, 그죠? 예. 하나솔루션 좋아. 하나솔루션 안 봐도 돼요? 잘했어요. 김정희님. 감사합니다. 한 달 회원도 가입했어요. 고맙습니다. 예, 알겠죠? 예, 나다. 나가 뭐야? 너 누구야? 지민우. 지민우 형, 누구야? 전문가예요? 예. 전문가야? 이렇게 많이 올라와. 미안한데요. 전 셀트리온, 장난 아니다. 지금 올리지 마요. 예, 예. 부르지 말고, 예. 그럼 뭐라고 할까요? 지민우 형님. HLB? HLB 봐줄까? 예, 에너지 솔루션? 아, 좀 천천히 올려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유, 좀 천천히 올려봐봐. 그냥, 야, 너무, 아우, 너무 아파. 전파지기고, 그, 좋은 날 올 것 같아. 천천히 올려, 천천히. 아우. 야, 태고 사이언스 좋다. 이거, 이 종목 괜찮아요. 최근에 태고 사이언스 자리 잡았더라고. 한번 이거 잘 봐봐요. 천천히 올려. 하나 하고 올려야지. 태고 사이언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태고 사이언스. 자리 만들었죠? 이런 거 사라고. 이런 거 봐봐요. 어때요? 봐봐. 이거 높아요? 많이 올랐어요, 가격? 한번 봐봐. 이거 괜찮네, 이거. 예. 이 자리 좋은 자리야. 이거 한번 잘 봐봐요. 예. 이런 거 사라고, 이런 거. 싸잖아. 그죠? 이렇게? 이거 봐봐요. 좋죠? 예. 예, 이거 봤죠? 예. 이거 자리 좋아요? 메모 해놔요, 얼른. 메모 해놓고 봐봐요. 움직이잖아. 이제 만들었잖아, 이렇게. 밟고 올라가잖아요. 라운드 뽕, 라운드 뽕. 계속 밟고 올라가잖아요. 예. 예. 알겠죠? 예. 알겠죠? 이렇게 보이죠? 예,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 진짜 많이 사람 많이 들어온다. 제가 좀 종목을 잘 봐요? 예. 제가 좀 종목을 봐요, 잘. 종목을 잘 봐요? 아유, 방송이, 그래, 우리 장초 좀 해주자. 우리 장초콘님 거 해줄게. 현대백화점 볼게요. 현대백화점은 잘 봐봐. 현대백화점 볼게요. 얘 어떡할까요? 예.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한번 봐보자. 이거 월봉 봐야지. 대형주는 월봉 봐야 돼.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아, 뭐 어떨 것 같아요? 조재수님. 예. 이거 어떡할,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한번 봐봐요. 같이 해봐요. 여러분들 판단해봐요. 올라간다 1번, 떨어진다 2번 쳐봐요. 예, 떨어진다 이거. 올라갈 것 같아요? 1번, 떨어진다. 예, 한번 생각해봐. 예, 어떤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봐. 예, 한번 생각해봐. 1번, 2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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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는 지금이 되게 좋아. 남들이 다 안 좋다 그러잖아. 근데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할 때는 이런 거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온다?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이었다면 이게 코스닥이라면 사면 안 되는 자리고, 대형주잖아요, 이거요. 시가총액이 1조 3천억짜리인데 얘네는 그 이제 사이클이라 그래. 사이클 봐봐요. 월봉 봐봐. 연봉 보자. 연봉 봐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은봉이 몇 개야 한번 봐봐. 세봐. 한놈 두식이 석산 노구리 오징어 육개장 칠면조 그죠? 그럼 은봉이 몇 년 나온 거야? 연봉이니까 7개 나온 거야. 7개 7년 동안 빠진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죠? 고점 찍고. 그러면 7개와 8개 사이가 거의 끝자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식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팔음도 칠음도라 그러거든요. 칠음도 팔음도 해봐요. 칠음도 팔음도. 이게 칠팔음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심리대거든요. 그러니까 칠음도와 팔음도의 사이가 반등이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연봉을 봤을 때. 그래서 이거는 바닥에 사놓고 기다리면 돼요. 초코님 너무 걱정하지 마요. 이제 떨어 올라갈 거니까. 알겠죠? 우리 초코 어디 갔어요? 장초코님 어디 갔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요. 이제 갖고 놓으면 올라갈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보면 돼요. 칠음도하고 팔음도, 그 일봉 칠, 그 다음에 주봉 칠, 이거 연봉의 칠은 거의 바닥이야. 그러니까 얘는 월봉을 보면 양봉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움직일 거야. 최소 못해도 8만 원까지 올라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움직일 거예요. 근데 남들은 보면 다 안 좋다 그래. 그건 대형주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예, 저는 대형주를 제 주특기가 원래 대형주거든요. 예. 실은 매매를 잘해요. 예. 예, 이런 자리는 우리가 그 지금 매수해서 기술적 받는 거 노리는 거지. 기술적 받는 거 튀어올릴 때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받고 또 전화 연결해 볼까요? 유튜브 찬스 쓸까요? 뭐 어느 게 좋을까요? 예, 어떤 게 좋을까요? 예, 어떤 게 좋을까? 전화 찬스 갈까요? 아니면 유튜브 찬스 갈까요? 어떤 걸로 갈까요? 유튜브? 전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셀트리 헬스케어 팔아야 되는데 저거? 해야지. 자, 전화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번호는? 잠깐 눌렀나보다. 다시 누를게요. 벌써 1시간,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가냐? 시간이 너무 빨리 가지 않아요? 예, 너무 빨리 가는데. 그죠? 어우, 시간이 너무 빨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여보세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사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 그 소리 좀 줄리세요, 소리 좀. 아, 예, TV 보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이거 매수가가 11만원대네요 네, 산지 한 달 됐나? 한 달 됐어요? 이거 수익 났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아니, 계속 마이너스였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이거 제가 방송, 제 방송 본 지 얼마 안 됐죠? 아, 네. 제가 1월 달부터 이거 셀트리온 되게 많이 강조해드렸었는데 품는 자식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샀었거든요, 셀트리온을. 셀트리온 삼형제를 1월 달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올해 많이 좋을 거다. 근데 다 왔거든요, 이거. 잘 팔아야 돼, 이거. 밑으로 빠져요, 얘. 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 이게, 얘는, 밀려요. 밀릴 거예요, 아마. 여기, 95,000원까지 밀리거든요? 그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야, 나는 끝까지 한번 갖고 가볼 거다, 1번? 아니야, 지금 팔고 다른 걸로 갈 거야. 이렇게 선택지에 서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땐 더 밀려요, 이거. 밀릴 것 같아요. 97,000원까지. 비중은 10%세요? 아니, 5%세요. 5%면 팔아요, 얼른.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밑으로 한 번 더 밀릴 것 같아요. 이거 팔고 아까 태고 사이언스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왜요? 힘들어요? 좀 파는 게 싫어요? 아니요. 아, 이거 손에 많이 봐요. 밑으로 많이 빠질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아가지고. 유일하게 이것만 지금 손해 보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그 주식은 뭐, 그, 이게, 권투를 하면서 타이슨이 그 12라운드까지 가면서 한 대도 안 맞지 않잖아요. 맞으면서 한 대 때리는 거잖아요. 예, 주식하면서 맞는 것도 좀 맷집을 길러야 돼요. 아. 어, 왜요?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들어갔어요? 아, 손해보는 게 싫어가지고. 에이,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뭐, 손해, 어떻게, 어떻게 그래요? 손해도 보면서 이제 성장하는 거지. 넘어지기도 해야 걸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더 오래 갖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 밀려요, 이거. 이 밀려요. 밀릴 확률이 더 커요. 고점 잡고 밀린 거야, 예? 엄마, 이제 오래 가지고 있으면 한 1년 넘게 가지고 있잖아요. 어, 셀트리온은 괜찮아요. 중장기적으로 갖고 와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흔들리는 거잖아요, 중간에. 막 많이 빠지고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이게 얼마까지 빠졌냐면 저번에 그 15만원 찍고 3만원까지 빠졌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3만원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생각해보세요. 아, 그렇게까지 빠지나요? 얘 그렇게 빠졌었잖아요, 옛날에. 37,000원까지 빠졌잖아요, 얘. 15만원까지 빠졌다가. 이거 한번 더 무서운 거 보여줄게. OCI는 60만원 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2011년에 60만원까지 찍고 지금 얼마냐면 5만원대예요. 삼성 엔지니어로도 마찬가지고. 이 주가라는 거는 사이클이 돌아야 될 때 있어요.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눌렀다 갈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손해도 볼 때가 있어요. 그 손해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봐봐, 여기 손가락에 상처 입었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염증 생기잖아요. 염증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손가락 잘려야 되는 거 썩어가지고,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기 전에 약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어, 그랬으면 좋겠어. 손절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나는 뭐 괜찮아. 난 1년 2년 갖고 가면 갖고 와도 돼요.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내일 당장 팔아야겠네요. 저는 저 같으면 팔아요. 저 꺾였어, 저거. 꺾였어. 예, 꺾였다는 거 밑으로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쳐버려요. 그냥 손절해버려요. 예, 오늘 또 밀렸잖아요. 내일도 밀릴 거예요, 얘. 그럴 것 같아가지고. 예, 계속 밀려요, 당분간은. 많이 올랐잖아요, 바닥에서. 35,000원에서 12만원까지 올라갔으면 4배, 4배 올라갔어, 4배. 그죠? 그니까 쉬었다 가야지. 그니까 밑으로 밀릴 거예요, 이 종목.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기는 고점이라 파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잘 참고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유튜브 찬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현대 맞아요, 혜인님. 또 볼까요? 어, 두산 인프라코 한번 볼까요? 아니면 뭐를 봐드릴까? 두산중공업? 어, 어떤 거 봐야죠? 롯데케미칼? 김대건님? 인포뱅크? 그 다음에 OCI 이미경님? 카카오? 어, 아유, 뭐 내가 사지 말라 그랬잖아. 카카오는 또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카카오 사지 말라고 내 몇 번 얘기했어. 카카오는 안 돼. 지금 이제 사면 안 돼요, 이거. 예, 사지 마요.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면 안 돼. 지금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걸려 있잖아요. 이거 사면 안 돼. 이거 개인 무덤대. 이거 하지 마요. 예, 절대 사지 마요. 알겠죠? 요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사면 안 돼요. 얘하고 네이버는 보지 마세요. 알겠죠? 동화기업 나 선전 좀 선전. 예, 우리 정유호 선생님 거 제가 봐줘야 돼. 우리 맨날 저 와서 응원 많이 해주거든요. 예, 선진 봐줄게요. 아, 이거 씨, 이거 완전 차트 이거 이거 있잖아요. 어, 이거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 정영고 TV. 예, 제가 봐드릴게요. 우리 맨날 와서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는 분이라 이거 갖고 가세요. 이거는, 어, 나쁘지 않아. 이거 수익 날서 나올 수 있어요. 얼마에 샀대 이거 매수가가? 이거 위에 열려있어. 하지마. 어, 심폐소생 이게 살아있어. 잘 보내. 이거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이거 가격 얘기해봐. 가격 얼마예요? 정영호 TV 이거 선진 가격이 얼마예요? 예, 아, 전화상담. 아, 예. 어, 수익 날 수 있어. 좀 더 사. 어, 정영호 TV 조금만 더 사요. 예, 조금 더 사요. 예, 봤어요. 예. 어, 조금 더 사. 오, 내일 조금 더 사요. 이거 위로 우리 치고 올라가요.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 한 10%만 더 사갖고 끌고 한번 가봐요. 어, 알겠죠? 정유호님 위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좀 더 갖고 가봐. 알겠죠? 좀 더 사요. 자리 좋으니까 이 자리. 알겠죠? 예.
한번 전화해볼까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한번 내가 매번 맨날 와서 응원해주셔가지고 제가 고맙다고 인사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침에 항상 응원해주시거든요. 우리 몇 분 계세요? 우리 망고포도님하고 그 다음에 스나이님 항상 그 이렇게 응원해주셔가지고 제가 맨날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고맙다고 인사드려야죠. 예. 이영예님도 이영예님도 많이 오시는 분인데. 예. 예.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번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저 항상 고마워요. 매번 오셔가지고 맨날 아침에 응원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연결됐네요. 네, 감사해요. 예, 이 종목 수익 나와서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조금만 더 사보세요. 근데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조금만 더 사도 괜찮아요. 이번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액수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 더 사지 말고 그냥 시간과 싸움 해봐요. 이거 이게 그 가격이면 올 수 있어요. 이번에 근데 와요. 1년도 넘었는데. 예, 이번에 와요. 예. 그래요? 예. 그러면 조금 더 살까요? 예, 조금 더 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얘 움직여요. 돼지 때문에 예, 움직여요. 다행이에요.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갖고 가보세요. 알겠죠? 네,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매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 있잖아요. 네.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도 될까요? 예? 뭐라고요? 형. 형? 네. 형을 앞으로 형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형이라고 부른다고 저를요? 네. 그래요? 왜? 네, 여자분 아니세요? 저 아줌마여가지고. 그래, 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네네. 형을 깜짝 놀랐네. 예, 알겠어요. 형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제가. 네, 감사합니다, 형님. 네,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네. 깜짝 놀랐네. 그래요. 형이래요. 매일 와가지고 응원해주는 분이에요. 방송 올 때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항상 응원해주세요. 그 다음에 악플러들 오잖아요. 그냥 악플러들 오면 잘 얘기해주고 혼내줘요. 예, 악플러들이 조금 있거든요.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맨날 막 욕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맨날 오셔가지고 맨날 응원해주시더라고. 우리 뭐 그 다음에 망고포도님, HS님도 마찬가지고 느그니님도 많이 받고 유누님도 감사드리고 그래서 고마운 분들 많아요. 새로님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 망고포도님 고맙습니다. 예. 빼곤 오셔가지고 맨날 응원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힘이 많이 나요. 아침에 막 방송하는데 막 악플러들 오면 막 이게 힘 빠지고 하는데 그래서 맨날 응원해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유노님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맨날 감사드릴 뿐이에요. 저도 예. 항상 찾아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그 TV님 봐서 형을 동생을 봐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갔네. 되게 재밌죠. 이거 되게 재밌네요. 좀 편하니까 너무 좋을 것 같, 너무 좋아요. 그죠? 예. 그죠? 예, 너무, DNA 링크. 이거 DNA 링크, 최근에 나쁘지 않아요. 자리가 나쁘지 않거든요. DNA 링크. 이거 나쁘지 않아요. 예. 이게 지금 좋은 종목들 제가 한번 보고, 한번 괜찮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예. 최근에 아까 이렇게 제가 차트를 돌리다가 보는 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항상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DNA, 예, DNA 링크. 이것도 최근에 좋아 보여요, 이렇게. 예, 나쁘지 않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탈바가지라고 했잖아요? 이거 보면 이런 것들 사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격도 벌려가지고 움직이는 자리라, 이런 거 사세요. 높은 거 사지 말고,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또 천천히 잠깐 올리지 마요. 좀 많이 봐드리게. HDC는, HDC는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 제 머릿속에 없어요. HLB는 시간과의 싸움은 돼. 재민우 형 TV. HLB는 시간과의 싸움.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게요. 또 볼게요. 선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DNA 링크 괜찮고, 또 볼게요. 있는 거 한번 종목들, 봐드릴게요. 잠깐만요. 천천히 올리지 마세요. 지금 봐드릴 거니까. 알겠죠? 이형 서울 반도체 좋아요. 이해피님 서울 반도체 괜찮아요. 채팅 치지 마요. 하나씩 올라가면서 봐드리고 마무리하게요. 서울 반도체 괜찮아요. 하반기에는 얘들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서울 반도체도 살 거 없는 분들 관심 있게 봐요. 이 종목 서울 반도체도 움직이는 자리거든요. 사이클이라 그랬잖아요. 얘 한번 보면 뭐가 똑같지 않아요? 이거 봐봐. 이 사이클이에요. 이게 봐봐. 이 자리는 거의 봐봐요.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자리. 한번 봐봐요. 요 자리일 때 한번 반등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요 자리 때 반등이 들어오고, 요 자리 때 반등이 들어오고, 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자리도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지. 알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좀 천천히 올려, 천천히. 예. 알겠죠? 천천히 올려. 막 올리면 안 돼요. 받으려고 해도 못 받으리거든. 알겠죠? 예. 개굴각은 팍팍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한테 에너지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기. 황소개굴이잖아요. 제가 황소개굴이라고, 이름을 져줬어요. 애칭을. 그 두 개 다 한다 해서 대형주하고, 코스닥을 두 개 다 한다 그래서, 옛날에 별명을 져줬어요. 사람들이. 원래, 코스닥 하는 사람은 코스닥만 하고, 대형주 하는 사람은 대형주만 하거든요. 근데 그걸, 선배가 져줬어요. 야, 너는 황소개구려. 잡식이라고 해가지고, 가르쳐 준 건데, 이름을 져준 건데, 그, 아침에 그 개굴격을 팍팍 하는 거는 기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좋은 기를 받으시라고. 예. 알겠죠? 예. BH 오늘 상한 갖췄잖아요. 내일 아침에 팔면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그 황소개구리. 그니까 두 개 잡식성이라고 해서, 예. 그 잡식성이라고 그래요. 해서 그래요. 예. 파밀세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예. 걸려요, 이게. 오늘 상 못 맞았잖아요. 예. 잠깐만, 천천히 올려요, 천천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재밌죠,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오늘 되게 많이 오셨네. 예. 재밌죠? 예. 저는 77년생이에요, 저는. 77뱀띠에요, 77뱀띠. 예. 재밌죠? 예. 재밌지 않으세요? 유튜브가 더 재밌네, 방송보다는. 그죠? 이거를 우리가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팅창에도 해드릴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스피드하게 해드릴 거니까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예,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지금 천천히 종목 같은 거 천천히 올리세요. 알겠죠? 예, 김세종님, 세종님, 알겠죠? 예, 이게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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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올려야 봐줘요. 아니면 쫙 올라가가지고 못 본다고, 그죠? 제이주 코스메틱은 한번 물어볼게요. 화장품 관련주는 하반기에 잘 봐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화장품 관련주는 시진핑이 와요. 시진핑 주석이 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분들 있잖아요. 화장품 없이 살건? 못 살지? 코로나도 이기는 게 화장품이거든. 근데 한알령 때문에 많이 영향을 받았는데 하반기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화장품 관련주도 좋아요. 그 다음에 증권주 봐요. 증권주. 증권주도 보는 것도 괜찮아. 증권주 한번 봐봐. 증권주. 미래에셋. 미래에셋 대우나 증권주가 좀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증권주 한번 잘 봐봐요. 예.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예. 이거 어때요? 자리 만들었어요? 예. 자리 만들었어요? 이거 봐봐. 이거 봐. 예, 이거 봐봐. 이거 어때요? 이거 봐봐. 이거. 예. 예. 봐봐요. 이거 봐봐요. 예. 어때요? 이거 어때요? 어때? 이거 증권주들 좋아 보이거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증권주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증권주들 잘 따르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주도 좀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스크 써도 있잖아. 화장 안 하면 안 예뻐요. 다 해요. 예. 화장하고 그다음에 얼굴에 팩스 해야지. 예. 그죠? 예. 사람들 많아요. 이제 요즘 이제 밖에 나가면 그런 거잖아요. 하시는 말씀 개갈 안 난다. 우리 아주머님이 늘 하시는 분 개갈 안 나요? 화장품 화장 안 하면? 에스콘에 LG 예, 그 다음에 또 뭐였냐? 예, 저는 예, 뭘 지금 자괴감이 드네요. 전문가님 존경합니다. 저는 같은 77 뱀띠인데 뭘 했나 자괴감이 드네요. 아니 이제 뭐 우리 나이가 그 인생의 정점이잖아요. 딱 가운데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경험이라 생각해도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살면 좋지 않을까요? 예. 알겠죠, 예. 또 종목 한번 천천히 올려요. 예. 천천히 올려. 바른손 이런 걸 하지 마요. 휴메딕스 이런 것도 어려운 종목이에요. 휴메딕스 같은 것도 어렵다고,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좋네. 휴메딕스는 자리가 좋네요. 예. 휴메딕스도 관종에 봐봐요. 이 종목은, 밑에 떨어질 때 사는 게 나아요. 이거, 이 종목은 25,000원 깨지면 그때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이클이에요, 이게. 이게 우리가 차트만 보는 것 같죠? 이게 선대기 이렇게 근다 그래. 짝대기 근다 그러잖아. 맨날 사람들이. 이 짝대기 긁으려면 10년 걸려요, 이거. 알겠죠? 이렇게?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한번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요. 이게 뭐냐면, 퐁당퐁당 차트라 그래. 퐁당. 이렇게. 퐁당퐁당. 그러면서 추세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리는 나쁘지 않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휴메딕스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예.
알겠죠? 그 다음에 LS 일렉트로닉스 한번 볼까요? 좀 천천히 올리지 마. 종목 하나씩 쭉 올린 다음에 한 다음에 올라가요. 아 너무 재밌네 이거. 괜히 이게 저녁에 받으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어 그죠? 어 너무 재밌어. 어 아 이런 종목은 죽었어. 하면 안 돼. 예. 이런 종목은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 이거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이런 종목 하면 안 돼요. 근데 갖고 있다 그러면 한 번 튀어 올라와요. 그때 팔면 돼. 알겠죠? 예. 이거는 한 번 올라와요. 예. LX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LS 일렉트로닉스 볼게요. 예, 알겠죠? 예. 저런 건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에스콘의 1자리는 그거는 좀 있어야 돼요. 지금 안 올라가. 어 인버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저는. 예.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 그죠? 예. 시간이 되게 빨리 가죠. 예. 유진증권 괜찮아 보이고 어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유진노봇 어 길게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유진노봇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SK증권 괜찮고 고려아은 괜찮고 피델릭스 좋잖아요. 하반기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반도체 장비예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최근에 움직였고 또 움직인 게 오늘 힌트 준 게 뭐예요? 시장 힌트 준 게 어 인터플렉스 이런 거 봐봐요. 인터플렉스 이런 거 어때 이거? 어 인터플렉스 어때요? 이거 봐봐요. 인터플렉스 어때요? 이거 이런 거 사라고. 혈반도체를 인터플렉스 그동안 못 갔던 거잖아요. 요런 거 잘 봐요. 빨리 적어놔. 이런 거는 어때요? 패턴이라 그래. 어때요? 얘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얼굴이 예산 어때요? 똑같죠? 근데 얘 봐봐. 어때요? 이 가격에 오면 반등 들어오잖아. 이게 뭐냐면 사이클 월병 딱 봐봐요. 어떻게 비슷하지 않아요? 어 이 비슷하잖아. 아, 그죠? 예. 제가 얘기했잖아. 한성기업 토요일날 얘기했는데 그 월요일날 상한가 가더라고. 토요일날 우리가 그 강연회 때 한성기업 얘기했잖아요. 정치 테마는 바이든 관련주로 바라고 SFA 반도체 좋아요. 하반기까지 그냥 고야. 인터플렉스 매매해놔요. 예. SFA 반도체도 좋고 어 나쁘지 않아요. 하반기 때는 그런 부품 미코드 나쁘진 않아요. 예. SL은 별로 안 좋고 이거 잘 봐봐. 이런 거 하라고 밑에 있는 것들. 한성기업은 토요일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바이든 관련주라고 근데 월요일날 상한가 갔더라고. 그때 들었었죠. 예.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거 끝도 없을 게 되게 재밌네. 그죠? 어, 재밌죠, 여러분? 예. 재밌죠? 예. 예, 알겠죠? 예, 오늘은 10가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하고 내일 방송 아침에 8시 10분에 그 이데일리 TV 방송하니까 아침에 종목 잡아주고 종목 잡아주고 그 다음에 리뷰 해드리니까 아침에 이데일리 TV 유튜브 접속하시면 8시 10분에 제가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아침에 들어오시라고요. 예 알겠죠? 8시 10분에 유튜브 이데일리 TV 들어가면 어 제가 아침에 시장 봐죠. 이데일리 TV 이데일리 TV 유튜브 아침 8시 10분에 어 그죠? 예 재밌어요. 예 전화는 다음 주에 많이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스피드 상담을 해가지고 요약해서 상담해 드릴게요. 전화는 너무 많아가지고 예 했던 사람 또 하고 막 이래요. 그거 꼭 보세요. 내일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그 다음에 어 내일은 MTN에 나오니까요. 어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예. 아침마다 더 재밌나요. 예. 아침 방송보다 지금이 더 재밌나요. 자주 할 테니까 많이 오세요. 예. 알겠죠? 다음에 한번 금요일날 밤에 하는 거 어떨까요? 밤에 금요일 밤 불타는 금요일 밤 금요일 밤이 어떨까요? 금요일 밤 막 10시 막 11시에 막 끝장 뭐 토론회 막 이런 거 어때요? 끝장 토론 막 이런 거 예? 예, 그런 거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 오세요. 밤 10시에 막 한 주간에 막 종목들 그냥 잡아가지고.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놓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알람 갈 거니까요. 감사합니다.